멋있어요. 새 신랑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이적 씨 인사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적입니다. 아니, 스케치북에는 정말 오랜만이에요. 3년 만에 이 출연이에요. 어떻게 지냈어요? 그 사이에 제가 앨범이 없었고, 그렇죠. 뭐 OST만 있었고, 네. 네, 공연하느라 바삐 다녔어요. 네. 아니, 오늘 스케치북 축가 특집인데, 저희가 지난, 진짜예요. 설문조사를 했어요. 지난 5년간의 축가 중에 사랑하는 축가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, 부동의 축가 1위가 압도적으로 이적 씨의 다행이다가 뽑힌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사실 저희 제작진은 이적 씨가 섭외가 안 되면 이 특집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렵사리 정말 모든 걸 다 걸고서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흔쾌히 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작진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아유,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예. 홍삼도 감사드립니다. 자,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다행이다 이 노래가 지금의 이제 아내 되시는 당신의 예. 여자친구였죠. 예. 그분을 위해서 만든 곡이잖아요. 그렇죠. 여기 좀 얘기 좀 해줘요. 그해, 저 이게 딱 10년 전에 발표한 곡이에요. 2007년에. 근데 제가 그해 결혼을 했거든요. 저는 그 결혼식에 갔었어요. 그래가지고. 예.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갑자기 비밀로 했다가 자, 축가가 있겠습니다. 누구야? 근데 제가 이제 툭툭툭 가서 피아노에서 딱 이 노래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 그때. 예. 저는 또 울컥하는 거예요. 아, 이 노래 드디어 내가 내 결혼식장에서 부르는구나.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그대를 만나고 혼자 너무 벅차니까. 근데 그러고서 아, 이게 눈물 바다가 되면 어떡하지 하고 신부를 딱 봤는데 신부가 그 미스코리아라는 웃음을 지으면서 전혀 눈이 촉촉해지지 않고 뭔가 이 행사를 잘 끝내고 싶은 표정으로 그게 우리 맘 같지가 않다. 예, 예, 그게 우리 뜻대로 우리는 그러니까. 사실 곡 쓰면서 되게 감동받거든요. 예. 막상 그 노래 주인공들이 시큰둥할 때 좀 있어. 아니 그 뭐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울면 큰일 나니까 참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그 네. 영향 때문인지 다행이다 이 노래를요 신랑분들이 그렇게 네. 많이들 부르신대요. 많이 부르셨죠. 요즘도 좀 부르신다고 하고. 근데 네. 이게 지금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이게 반주를 이게 직접 치면서 부를 수가 없잖아요. 피아노 치는 분이 안 계시고 뭐 본인이 못 치시면. 예. 근데 그래서 바로 그 MR이라 그러잖아요. 그 반주 음원을 그냥 제 홈페이지에 올려버렸어요. 무료로. 예. 그럼 마음껏 쓰시라고. 어, 생각해 보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데 또 노래방 반주 틀어놓고 하기도 조금 그렇잖아요. 그치. 그래서 아예 그냥 오리지널 반주를 풀 테니까 이거를 틀어놓고 하세요. 이러고. 예. 아이고 잘했다. 그렇죠.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. 진짜. 잘했다. 잘했다. 이게요 이적 씨 잘 나오신 거예요. 1위로 뽑히기도 뽑혔지만 이제 결혼의 계절이에요. 만약에 이 노래를 지금도 네. 내가 불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예비 신랑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. 네. 다행이다를 성공적으로 잘 부를 수 있는 방법 팁을 좀 공개를 좀 해주세요. 이게 노래가 어려워. 이 노래는 사실은 되게 단순한 노래거든요. 네. 근데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에서 너무 노래를 하시려고 그래요 보통. 예를 들면 그래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